말 그대로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혈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에이즈워의 마지막 경기. 박지성 선수, 아까 3경기 때 너무 허무하게 패배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하나 듣고 기다리고 앉아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강민 선수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사회 연속 MBC 진출한 펀포스가 될 것인지. 오! 전혀 피곤한 모습이 안 보이시죠, 최현석 선수? 활짝만 올라가는 최현석 선수입니다. 두 선수 마음껏 뛰시기 바랍니다. 11번째 MSN을 향해서 말이죠. 경기 시작됩니다. 스텝툴러 넘어오셨습니다. 최현석 선수 지금 보시는 곳 도시에 위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호 선수는 여기 있네요. 8시 대각선으로 도했습니다. 2번 스텝툴에서 네, 뭐 박지호 선수가 주의지 않고 꼬였다 해서 시간이 시작이 약간 더 늦었죠? 네. 네. 리버스 템플과 네, 리버스 템플의 어떤 원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로스트 템플, 네, 그 본진이 영 언덕 형태냐 아니면 그냥 언덕 형태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치상 유불리도 리버스 템플과 로스트 템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란 2시, 터토스 8시는 리버스든 로스트든 어떤 맵이냐는 막론하고 테란이 좋아요. 테란이 할만한, 네, 정말 할만한 위치가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최현석 선수에게는 참 다행이죠. 그렇죠. 예, 공식전에서 8-2로 프로토스가 6경기를 앞서고 있는 이런 맵이기는 한데. 아, 좀 말해. 좀 포기했다. 내심 포기했다 했어요. 한 분은 고등학생, 한 분은 대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박지호 선수의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늦은 시간까지요. 지금 벌써 9시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박지호 선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응원입니다. 네. 이거 역시 최현석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의 경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기들이요. 게이트웨이가 더블 렉서스 할 생각인 것 네, 같죠? 게이트웨이가 제 타이밍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네. 나가네요. 게이트웨이 보이자. 크로브가 네.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리버스 템플에서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공식전에서 왜 앞서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치역으로 올라와 파일런 짓고 게이트웨이 짓고 초반부터 뭐 원질러부터 시작하는 압박 플레이 해도 좋고요. 그 지역에 게이트웨이 두 개 소환해 드라군부터 압박을 해도 좋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몰래 로보틱스를 상대방 본진 테두리 지역에 지어서 노동 드랍을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테란이 사실 그것을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야, 예, 그런 면이 있어요. 바로 들어가. 예, 이렇게 로게이트 더블 렉서스를 해도 테란이 딱히 초반에 어떤 예.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메럭스는 지었습니다만은 머리를 뽑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 아래쪽에 팩토리가 지어지고 있죠. 오, 예. 그 SCV가 게스캐던 SCV가 그냥 바로 빠져 있는 걸로 봐서는 예. 빠른 확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예, 그 캐슬 하나만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네티스 코어. 예. 예, 리버스 템플은 어쨌든 앞마당과 앞마당 그 사이는 가깝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일반적인 맵보다는 좀 가깝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압박이 주가되는 그러니까 테란에게 공포스러운 이런 그 경기 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란은 프로토스보다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테란의 운명인 리버스 템플에서의 운명인데요. 바로 그런 점을 역용했죠, 박지호 선수가. 예. 프로토스가 기본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기본 공식인데 그 공식을 포기하고 테란이 수비적으로 할 거니까 나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예. 생각하에 빠르게 확장, 지금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예. 이런 초반의 예. 흐름은 저 과거에 정말 아무도 이 선수를 꺾지 못할 것 같은 최현성 선수. 이제 MSN 문턱에서 그 문을 열려고 예. 손잡이를 같이 박지원 선수 같이 주고 있어요. 예, 홀오페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선수. 3회 우승, MSN에서 3회 우승. 언제나 한 번이라도 우승을 하면 당대 최강 소리를 듣는 MSN에서 3번이나 연거푸 우승을 차지한 이 최현성 선수가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그것조차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정말 너무 늦어요.
한명서 예. 아, 8시간 거 12시 만에요? 예, 이게 박지호 선수가 정차를 삐딱하게 왔기 때문입니다. 부실어. 예. 사실 8시면요, 12시부터 들러서 예, 들르는 게 정석이에요. 예, 물론 뭐 정차에 정석은 없습니다만 12시 들렀다 2시 가는 게 일단 선수들이 많이 선택하는 경로인데 예. 박지호 선수 2시로 바로 갔죠. 그러니까 타이밍상 아니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면 2시 아니면 아니 12시 아니면 6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최현선 선수가 계속 빙빙 돌고 있는데 8시인 거죠. 저한테 그 1번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체제조차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최현선이 일단 지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질럿과 드라군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 저 유닛 조합이 굉장히 위력적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넓은 구역에서 맞은 건데 드라군이 나와 4시나 예, 예. 나왔어요. 4시나 예. 나왔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태클 1점 사다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 드라군들도 따라올 필요 없고 그냥 멀리서 질럿 가지고만 낚시하고요. 타이밍에서 나오면서 예. 이거 그냥 예전에 보였었던 그냥 FD 형태거든요. 어, 이거 들어가나? 이거 들어가나? 자, 유인하는 거 보니까. 예. 그래도 최현호도 최현호 같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자, 가져가. 예. 택 한 대만 다 이기고 살아있어. 살아있고. 마인메서를 했는데. 아, 트럭으로 마인을 대고 하고 다시 두 번째 마인까지 치워냅니다. 예, 탱크는 살려야 돼. 탱크는 빠져야 돼. 탱크는 빠져야 돼. 그래도 예, 원질러 4드라고는 상대로 굉장히 전투를 잘해줬습니다. 예. 예, 정말 잘해줬어요. 야, 이거 왠지 내려갈 거. 내려오고 낚시하러 왔죠. 낚시하러 왔죠. 보실 것 같습니다. 저 HP가 예, 실드가 벗겨지는 순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현석 선수 추가 명령이 계속 5년 만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벌처가 이득을 보겠는데요. 벌처가 이득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 벌처가요. 드라군이 하나인 것과 두 개인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예. 하나는요, 마일을 1.4로 못 잡아요. 자, 벌처가 둘을 한 방에 잡을 수가 예. 있단 말이죠. 벌처가 이득 봅니다. 벌처가 이득 봅니다. 이거는 벌처가! 벌처가 마일이 반응을 저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자, 마일이 아주 까다로운 위치에 지금 또, 예, 매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미네랄 빌드 위쪽으로. 아, 그렇죠. 미네랄 빌드 위쪽으로. 윤영태 선수가 방송경에서 네. 처음 보여준 댄스 드라군 네, 맞춰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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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서 예, 추가, 리버. 예, 추가 확장을 했을 것이 분명하니까 예. 리버로 찌르면서 추가 프로토스도 예, 두 번째 확장 가져가면서 아둔 올리고 예, 뭐 이런 그 시스템으로 가겠죠. 예. 잠시 소강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게이트 더블 넥서스를 선택한 프로토스 상대로 저 타이밍에 들어가서 진짜 예, 재미 많이 봤어요. 꽤 봤어요. 예. 그런데다 확장도 그렇게 늦춰진 것도 아니고 예, 그러게요. 예, 팩토리까지 어느샌가 다 확보를 해두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역시 두 선수의 승패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리버. 예. 네. 셔틀은 나왔고 리버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리버. 예, 추가 확장 준비하고 있는 박지호 선수. 이 리버가 대박을 터뜨리느냐 예, 아니면 진짜 예, 허무하게 잡히느냐 그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박지호 예. 선수가 예. 그 무난하게만 그러니까 리버 활용을 좀 욕심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면은 또 이제 뭐 확장 들어가고 생산 기지 좀 더 짓고 하는 장기적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면 그때는 진짜 달라집니다. 네. 자, 이동 경로상에 아직까지 발각되지는 않았고요. 스파이더맨에서도 네. 적발되지 않습니다. 우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 있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골리앗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막는 게 지금 일단은 골리앗이거든요. 자, 본진으로 셔틀리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빼야죠. 미니맨 아, 부셨어요. SCP 상황이었는데요. 자, 2킬 2개 득점. 아, 근데 리버가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리버가 체력이 빠졌어요. 아, 생각보다 빠져야겠는데요. 이렇게 끝납니다. 생각보다 지금은 이득을 많이 못 봤습니다. 예, 떨어진 타이밍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때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질럿이 한 기만 왔었고 확장이 뭐 뒤지지 않습니다. 야, 이 트리플에서 확장해서 예, 밀리지 않는다면은 예, 확장해서 밀리지 않는다면은 리버를 막았을 때 리버를 막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확장해서 밀리지 않아. 이거 오버플레이 같은데요. 오버플레이 같은데요. 이거는. 맞습니다. 일단 예. 이거 오버플레이 같은데요. 골리앗도 나와 있는 거 파악했으면 그냥 돌아가는 게. 리버가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내렸다 하는 플레이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최현성 선수가 이러면서 프로토스가 트리플 할 게 분명하니까. 미네랄 먹을 게 분명하니까 네. 자신도 멀티를 먹었거든요. 그렇죠. 멀티상에서 뒤지지 않는다면 힘에서도 안 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이제 견제 타이밍은 네. 아직까지 가지 않고 있는 셔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발업 눌러놨고 그 다음에 여기 셔틀 들어가죠. 예. 예. 근데 셔틀이 아까 뭐 그러니까 용기 좋게 그냥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활동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가 좀 체력이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리버가 재미를 보기는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래야 초반에 입었었던 앞마당 피해 예, 복구하는 것도 맞는데 예. 그러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심사 예. 한번 또 제대로 보겠는데요. 예, 그리고 진짜 최강성 페란 입장에서 사실 저렇게 백장 멀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 물량에도 박쳐서 예, 진짜 일단 해버리고 예.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질럿에 저지르고 봐요. 예, 일단은 질럿의 스피드업 타이밍이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아니 이렇게 과감하게 확장했단 말이야. 자, 박지호 어디갑니까? 어디갑니까? 다리 달려 파고들 면서 텐트 같이 가까이 달려붙고 있는 박지호 선수 여러분. 예, 리버가 내려 내렸어요. 자, 아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리버 안 죽고 돌아가야 돼요. 막히네요. 야, 박지호 막히네요. 깨끗하게 막히네요. 탱크 두 개 잡고 지금은 드라군 한두 대 가량. 게다가 이제 질럿에다가 아, 리버는 잃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정도를 지금 잃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최원성 선수가 아, 팩토리를 보다 더 확보할 만한 그런 시간은 벌었죠. 자, 이쪽 노리고 이쪽에는 마인이 예. 매설돼 있고요. 내리는 아, 마인 매설. 예, 마인 위에 내릴 것 같네요. 저게 매설돼 있었거든요. 아 이거 근데 스캐너 없죠. 스캐너이 지쳐집니다. 야, 그러니까 스캐너만 안 눌렀네요. 예. 그래도 참 두 선수 진짜 숨막히게 게임을 하네요. 예. 네, 드라군을 다시 모아야 되기 때문에 박지호 선수도 좀 소강 상태. 예, 게이트헤드 누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위험성은 있는 것이 일단은 예, 지러시 스피드업이 되는 지금 타이밍은 아까와는 또 전투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돼요. 힘이. 마인이 없습니다. 네, 박지호 최연성 누가 더 힘이 센가? 예. 예. 성코로 공격을 지금 나가서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탱크만 있으면은 뚫립니다. 그렇죠. 파이더 마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 박지호가 바로 막아줘야 되는데. 예. 자 상황 보고. 박지호 이겨드릴 사람이다. 자 박지호 이길 사람인데. 근데 드라마 또 머리 나쁜 이상한 걸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지하이고. 생각하네요. 봤네요. 아 예. 야 역시 진짜 제가 자, 위험한 위기를 넘겼습니까? 예. 네. 뭐 위험한 위기를 넘겼죠. 예. 선수들의 스타일 힘하면은 테란의 최연성 프로토스의 박지호 손을 꼽히지 않습니까? 테란은 그날 들을 정도로 힘이 그냥 뭐. 야. 아주 위험한 팩토리 4개에서 멈춰 있었고 순수 탱크밖에는 없었는데 질럿이 어떻게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에, 또 아주 탱크를 절반 이상 잡아먹고 아니 절반 이상 잡아먹지 못하고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탱크를 다수 잃지 않은 상태에서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야, 그러면은 아 이게 되게 날카롭네요. 예. 되게 날카롭네요 이거. 예, 이거 만약에 제 타이밍이 견제 못했으면 또 육구적 파일럿으로 막히고 예, 확장 돌아가고 이러면서 경기 흐름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예. 아, 이거 좀 위험해요. 네. 영 오늘 길어요. 예, 재미를 못 보네. 박교 선수 이번에 오늘 영 재미를 못 보네. 자, 업적으로 왔고요. 이제 다른 거 네. 준비하고 있는 박지호 선수 벌처를 네.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 뭐 최현성 선수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예. 멀티는 똑같아요. 멀티는 똑같고 예. 지금은 저기는 멀티 애정적이지 멀티는 아닙니다. 이런 그게 오히려 공백일 수 있죠. 그렇죠. 바깥쪽에 지금 예. 내려가 있는 드라군들 잡아먹으면서 멀티 쪽에 그렇죠. 아, 변형 비어있었는데 박지호 선수 여기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박지호 예. 선수도 냄새 맡았습니다. 근데 병력이 별로 없어요. 아, 질럿들은 뒤쪽에 있는데 왜 있습니까? 같이 와야죠. 올 거면 같이 와야죠. 저기 드라군을 숨어야 돼요. 이 드라군을 숨어야 돼요. 그냥 예. 구성 6시 본진 지역까지 숨어버리고 후속 유닛을 동원해 자리를 좀 잘 잡았을 때 잡아야 됩니다. 마인 밟고 오면 안 되죠. 예, 자, 진검승 군대요. 진짜 프로 봐야 되죠. 오히려 자리를 잡아버린 최현성 선수. 아, 네. 근데 여기가 다 정리됐네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한쪽 지역에서의 공격만 받아내면 되기 때문에 최현성이 병력을 전멸당해도 1어도 이득입니다. 예. 1어도 이득이에요. 자, 기습지폭을 박정우 뒤에 실력적인 탱크 하나씩 달라붙고 시작합니다. 불럭 이 탱크를 치워내네요. 네, 뒤쪽에 땅을 붙은 병력이 만약에 벌쳐내는 이 질럿들 살아서 못 돌아가거든요. 벌쳐. 예, 마인 매설. 야, 예. 한점
파놓고 잡아먹는 플레이가 일단은 좋은데 미치러 다 어이구 도청 어디가 어디가 쓸까 도청 근데 올 수 있는 경우에 라인맵을 하기 위해 지금 네. 갔었던 거고 예. 네 영상 컨트롤 싸움으로는 역시 또 최우 선수가 이동을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이거 잡아먹고 이 질러스도 지금 횡사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은 질러스 드래곤의 비율이 자, 공백입니다. 예, 드라군이 또 없어요. 예. 질럿밖에 없어. 아, 예, 저 건물이. 아, 건물이. 이게 진짜. 몇이 못하게 이게 드라군이 몇입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 그렇죠. 아니 이거 예,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짓다 보니까 박준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예 건물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은 거,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런데 자 결국 멀티 활성화 안 됐죠? 예, 활성화 안 됐고 예. 그쪽은 공격 다 하고 있는데다가 최원성 선수가 센터를 나갈 만한 시간이 또 주어졌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막 궁극적으로는 두 선수 같은 자원을 예 채취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같은 자원. 같은 자원 먹으면 테라인 프로토스 이기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요즘은. 그렇죠. 자, 이것도 지금은 예, 드라군이 위쪽으로 빠지면은 분명히 아래쪽에서 버티고 있던 탱크들이 센터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면서 드라군이 퇴로, 드라군의 퇴로를 자극할 수도 있겠고. 잡아먹겠죠, 잘못하면요. 예. 마인메설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그거 믿고 이제 최현성은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 탱크 풀고 가도 돼요. 예. 가도 됩니다. 이제는. 진영만, 예, 뭐, 꼭 진짜 완벽하게 신수무도 했다 폈다 안 해도 진영만 잘 잡고 싸우면 테란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예. 자, 박지호 선수의 또 추가 확장은 아직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예, 박지호 선수는 센터 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질럿과 드라군, 예, 어느 정도 일정량을. 이것까지 합류해야죠. 이것까지 그렇죠. 합류해야죠. 빨리 나가서 센터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넓게 자리를 예. 잡아야 됩니다. 마인맵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최현성 선수가 아래쪽으로 이쪽 구역을. 근데 너무 많이. 예, 이쪽 구역을 장악하면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제 1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싸움을 한 이후에. 자, 싸우죠. 예. 전투죠. 최현성 선수의 자리를 뭔가요? 양쪽으로 날렸어 질럿 따로 들고 따로 중립 건물이 테란에게 돈을 끌어줍니다 어머 멋있어 멋져 이렇게가 뒤쪽으로 너무 많이 지금 질럿이 잡혔거든요 질럿이 너무 많이 잡혔어 예 시즈모드 풀고 앞쪽으로 한 칸 더 전진 네 최현성이 MSL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예 오랜만에 10경험 뛰어가네요